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분들 그리고 시민권자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의료 혜택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의료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증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정보 꼭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과 같이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작해볼까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자 의료보험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과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적자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이슈와 그리고 폐단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매스미디어를 접하시면서 그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일부 미국 거주자들이 한국을 단기간 방문해서 많은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자랑 삼아서 말을 하고 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불평과 또한 법의 개정에 대해서 아주 뉴스가 오랜 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에 대한 부분이 몇 년 전에 완전히 확고히 결정이 됐었죠. 자,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아니면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곤 했었죠. 하지만 외국인의 먹튀라는 그런 단어로 의료 쇼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지난해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치료 시 당연히 가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많으셨죠. 그렇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과 또 빌려서 쓴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게 됐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실비도 벌금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러한 문제로 한국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현실화된 내용으로 제외 국민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개정을 했고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가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꼭 시청하셔서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주권자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에 단기 방문 때에 받던 보험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죠. 제외동법법은 제외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영주권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법으로서 영주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외국민인지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제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을 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네트워크에 대한 공유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가입 조건은 제외국민과 외국인은 요 내용은 단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유학이나 결혼 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후에 바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가입 후에 연속 30일 이상 외국에 출국해서 치료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민권자가 그렇다면 한국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 입국하셔서 지난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입국 관리소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외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즉 거소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신청하셔야만 되고요.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시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의 기간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의 사무실로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 중에도 보험료 자동 납부를 해놓으신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 출국 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해서 유효하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해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내게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날짜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는 11만 3,050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정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또 후반부에 잠깐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밀리거나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의 아니게 밀렸거나 내가 고의로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정보 공유 컴퓨터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가 발생을 계속한다면 소득과 재산, 예금, 한국에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보험도 있으실 수 있고 예금도 있으실 수 있고 재산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 명령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참고 삼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제외 국민, 영주권자죠. 94만 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 113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즉, 꼭 한인 영주권자, 한인들이 아닌 실질적인 외국인도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죠. 금액이 높죠. 네. 명의 도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예전에. 그리고 그것을 자랑삼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예전에는 보험증을 들고 가셔서 병원을 가셨지만 요즘엔 주민등록 번호만 말을 하게 되면 확인이 되죠. 그래서 명의 도용을 해주신 그런 경우에는 빌려주신 분과 빌려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벌금형을 처하게 되고요. 혜택받은 병원비, 의료비의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주의하시고 꼭 명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법망을 피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편법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되어 있으셔서 국민건강보험 한국의 웹사이트죠. 물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상단에 왼쪽에 보시면 English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삼으셔서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외국민, 제외국민 하는데 제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계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영주권자도 외국인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법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개념 정리에서 두 번째로는 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평균 보험료로 산정이 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다시 장기간에 6개월 이상을 오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없고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산출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동안 내는 평균 보험료로 산정이 되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족이 가입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가족이 합산을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신 경우에는 꼭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릴 쌤이었습니다.